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짱조리는 이 궁기를 잡느라고 짱징회를 처단해 버리려고 했었는데요. 탕아후가 말려도 쓸모없었고 이 수백 명이 마적대들이 무릎 꿇고 빌어도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고 합니다. 짱조리는 도끼를 잡아들고 친히 그 짱징회한테까지 성큼성큼 걸어가는데요. 하지만 이때 어르신, 짱조리는 어르신, 잠시만요. 여기 누가 오셨는지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하는데요. 에? 그곳에는 이 짱조샹이 인파들 속을 꿰뚫고 들어오는 거였었는데요. 그리고 그 뒤에는 한 연로하신 할머니가 따라 들어왔는데 어라? 이분은 바로 짱조린이 어머니였다고 합니다. 네, 그 머리가 팩팩 잘 돌아가는 짱조샹은 짱조린이 긴급회의를 연다고 하자 이미 모든 걸 다 눈치챘다는데 그리고 짱조린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그의 모친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는 곧바로 달려가서 모셔온 거라고 합니다. 그러면 이 효과는 어떠했을까요? 아들아, 너 지금 도끼를 들고 뭐 하자는 거야? 너 설마 그 도끼로 짱징회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? 세상에, 이 짱징회가 우리 집안에 얼마나 잘해줬는데, 에? 감히 이 애미 앞에서 은인을 죽이겠다는 거야, 이놈아? 그러자 짱조리는 그만 도끼를 떨그럭 하고 떨구어 버리는데요. 네, 사실 짱징회는 전에 짱조린이 이 청나라 군대로 뽑혀가서 전쟁에 참가했을 때 그 짱조린이 집안을 극진히도 도와줬다는데요. 쌀과 고기 들이며 돈이며 이 부족한 거는 그렇게도 잘 챙겨줬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짱조린도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? 하지만 만약에 이걸 제대로 처리 못하면 이 밑에 것들을 이제 어떻게 다 쓰겠냐라는 게 문제겠죠. 짱조린이 갈팡질팡하자 이 짱조샹이 조용히 다가가서 얘기를 하는데요. 어르신, 이쯤하면 됐습니다요. 저 아래 것들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고 군기가 바짝 올랐을 겁니다. 하지만 만약에 이 진짜로 짱징회를 죽여버리게 되면 오히려 군사기가 떨어지겠죠. 솔직히 짱징회 같은 이 전투력도 있고 머리도 쓸만한 장군을 어디 가서 얻겠습니까? 그러자 그 뒤에서 이 눈치를 살피던 순례천, 무화이, 른짱괴 등등도 이 다시 달려와서 간절히 바라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짱조린도 더 이상은 못 버티고 됐수단마! 그럽시다. 간차오씨야, 그만해라. 이 짱조린이 명령이 떨어지자 이 간차오씨는 그제야 탕아후와의 힘싸움을 그만두는 거였답니다. 하지만 그 둘은 계속하여 상대방을 째려보면서 씩씩거리는데요. 네, 이 간차오씨와 탕아후는 나중에도 계속하여서 이렇게 쭉 경쟁자로 티격태격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 그 뒤에 짱징회는 어떠했을까요? 네, 이놈은 그 뒤에 다시는 함부로 나대지 못하였다고 합니다. 만약에 짱조린이 모친이 없었더라면 요번에 진짜로 이 모가지가 날아갈 뻔했으니 말입니다. 뿐만 아니라 이 수백 명의 행동 대장들도 다들 느끼는데요. 이 자신이 큰형님은 조직의 룰 앞에서는 진짜로 인정사정 없구나라고요. 그 제일 원로 형제인 짱징회도 진짜로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뭐겠습니까? 하여 짱조린이 맞을 때는 이 군기가 바짝 올랐으며 그 뒤에는 조직의 룰을 절대적으로 지켰다고 합니다. 이는 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현재 연영성 대학에서 출판한 역사책에서도 나온 얘기인데요. 그렇게 요번 일도 이쯤 돼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하지만 짱조린이 머리는 계속하여 아파났다고 합니다. 백은 7만냥을 이 일본 놈들한테 압수당하고 사오라는 탄약은 한 발도 못 구해왔으니 말입니다. 이제 탄약은 며칠치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죠? 비록 지금 이 짱조린이 세력이 명령성이 큰형님이라 하지만 탄약이 없이 뭔 큰형님이랍니까? 만약 이 사실이 새어나가서 이 주위의 마적놈들이 치고 들어오기라도 하면 큰일인데 말입니다. 그렇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 조마조마해 있는데 보고! 하면서 정찰병이 급급히 달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어? 왜? 무슨 일이야? 이러한 비상시기에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이 정찰병인데요. 지금 총알도 없는데 어느 마적대가 시비 걸러 온다고 보고라도 하면 어떡합니까?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고 합니다. 간차오씨 예전에 밑에 있었던 부하가 찾아온 거였다고 하는데요. 음? 그 간차오씨 예전에 부하라면 펑링거 밑에 부하였겠는데 대체 무슨 일이지? 하고 달려가 보니 네, 이 한 마적놈이 말 한 피를 척 끌고 서 있는 거였었는데 근데 와, 이놈이 끌고 있는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. 완전 새하얗고 요 윤기가 촤촤 넘치는 털이 온몸을 쫙 덮고 있었는데 그 햇빛에 반사되어서 흡사 하얀 광채를 쫙 내고 있는 듯 했다는데요. 이놈이 덩치 또한 다른 말보다 머리 하나
하나 정도는 더 컸었는데 이 하얀 광채까지 쫙 하고 나니 얼마나 멋지겠나요. 그 백마의 정신이 팔려서 다가가 보니 간처시와 지진춘도 이미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. 어르신, 얘는 저희 전에 오른팔이었던 황인재라고 부릅니다. 내가 펑링거를 떠난 뒤에 이 저희 밑에 있었던 애들한테 그렇게도 못되게 굴었나 봅니다. 하여 이놈이 이렇게 우리 조직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어르신이 생각엔 어떠하신지요? 아, 그래요? 이 짠조리는 만천하의 영웅들을 다 아끼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? 이 난다긴다 하는 간첩이 오른팔로 있었을 정도면 그 군사적 소질은 아주 보장이 되겠는데요. 그러셨군요. 우리야 이 당연히 두 손 두 발 들어서 환영하죠. 자, 어서 오세요. 황인재군 고생이 많았습니다. 그러자 황인재는 두 무릎을 덜썩 구르면서 얘기를 하는데요. 짱조리 어르신, 펑딩거는 지금 할빈을 떠나서 남하하고 있답니다. 얼마 안 지나면 바로 이곳 펑텐성에 도착할 겁니다. 이놈이 말로는 예전에 당한 치욕을 되갚으려고 이렇게 찾아온 거라고 합니다. 뭐요? 펑딩거가 다시 신민후로 온다고요? 사실 짱조린한테 이 평생 동안 적수가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펑딩거겠는데요. 어르신, 펑딩거가 맨날 우리들만 미워하고 이 시비를 걸어서 제가 괘씸해서 나올 때 그가 제일 아끼는 이 백마를 끌고 나왔습니다요. 이는 제가 어르신한테 드리는 인사 선물입니다요. 어? 이 백마를 나를 준다고? 네, 그러한 난시에서 이러한 최상급인 말은 천금만금을 줘도 못 바꾸는데요. 웬만하면 짱조린이 거절도 좀 한번 하겠는데 이 백마만큼은 거절을 못하고 넙죽받았다고 합니다. 짱조린이 백마에 척 올라타보자 그 높디 높은 시야는 아주 기가 막혔었는데요. 그리고 말폭 또한 아주 튼튼해서 이 어깨가 자기절로 쫙 벌어지는데요. 좋소, 황인재 형제의 이 성의는 내 아주 고맙게 받겠소. 먼저 간첩시 밑에서 행동대장 하시다가 나중에 어느 지역에 두목자리가 나오게 되면 내 그때 가서 다시 파견할게. 그러자 황인재는 이 허리 굽혀서 인사를 올리는데요. 아닙니다 어르신, 저는 그냥 간첩시 형님 밑에서 이 보좌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렇게 다들 기분이 좋아하는데 보고 하고 정찰병이 또 막 달려오는 거였었는데요. 보고 어르신, 신민후 일본군 주둔지에서 어르신을 뵙자고 요청이 왔습니다요. 그러자 어? 일본 놈들이? 그 빌어먹을 일본 놈들이 뭔 일로 또 오라가라 하라는 건데? 뭐 잘 됐네 그래. 내 이참에 백마를 한번 실험해보지 뭐. 자, 백마야, 우리 날아가보자. 야짜! 짱조린 이 간덩이가 부은 놈은 곁에 부하들도 한 명이 없이 혼자서 일본군 주둔지로 달려가 보는데요. 근데 어라? 이 일본군 주둔지 안은 전에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. 전에는 그렇게도 깔끔하게 정비되었던 땅바닥들에 이 온갖 쓰레기들이 흩날리고 있었는데요. 그리고 그렇게도 당당하고 이 기세 높게 훈련을 하던 일본 군사들 또한 이 막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막 달아다니는 거였었는데요. 뭐지? 이놈들이 뭔 일이라도 있나? 하고 들어가 보니 이 초본 대저가 짱조린을 맞이하는 거였었는데요. 오, 짱조린 군, 이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어. 근데 아이고, 다름이 아니라 요즘에 아주 큰일이 생겼어. 이 저번 대좌도 전에처럼 떳떳하지 못하고 이 풀이 싹 죽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있는 거였답니다. 다름이 아니라 저 위쪽에 이 할빈 쪽에서 러시아 놈들이 쳐들어온다고 하오. 규모는 글쎄 3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이놈들이 우리 주력들이 이 남방으로 쳐들어간 틈을 타서 이렇게 기습해오는 게 아니겠소. 하여 우리는 잠깐 이곳 신민후를 포기하고 남쪽으로 옮겨가야겠소. 오오, 그제야 짱조리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챘다는데요. 그 펑링거가 신민후로 돌아오는 것도 러시아 놈들을 등에 업었으니까 감히 그러는 거겠네 뭐. 아니면 그놈 혼자서 언제 일이 빨리 발전되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까? 그러면 요 일본 놈들이 살겠으면 눈썹이 휘날리게 죽어라 도망이나 갈 것이지. 왜 짱조리는 여기에 오라고 한 거였을까요? 우리 대일본 제국은 비록 지금은 도망가지만 나중에 꼭 다시 치고 들어와서 이 지역을 다시 찾을 거요. 우리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 신민후 지역에서 러시아 놈들과 계속하여 맞붙어 싸워줄 힘이 필요하단 말이요. 그래서 이 전 변형성이 마적대 강빠진 짱조린 어르신이 생각을 물어보는 건데 어떻소? 그 일본 놈들이 검은 속내는 뻔했었는데요. 그러자 머리가 팩팩 돌아간 짱조리는 입을 여는 거였답니다. 당연하죠. 나 이 짱조리는 러시아 놈들과 지우지 못할 크나큰 원수가 있습니다요. 그 죽일 놈들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시나요? 이 생각 같았으면 내 맨날 놈들이 뒤통수를 쳐서 간담이 서늘하게 해주고 싶죠. 하지만 지금 제 손아귀에 4,5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긴 한데
무기 들고 탄약이 없다 이 말입니다. 그러니 마음은 굴뚝 같은데 현실은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지요. 뭐 그렇게 짱조리는 한숨을 풀 하고 쉬어 보이는데요. 아 그래요? 그러다 저번은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. 제가 총알을 한 30만 발 드릴게요. 그리고 요 깔끔하게 보관된 찐거우 까다랑 소총도 천자도를 떠물어 드리고요. 어떻습니까? 예. 네, 그 일본 놈들이 통은 확실하게 크긴 컸었는데요. 하지만 짱조리는 그래도 별로 내키지 않아 하는데요. 저기요, 저번님. 물론 그 총들과 탄약들은 다 이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. 하지만 이 지금이 어떠한 시대입니까? 소총으로만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 중무장한 러시아 놈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들도 이 중기관 총들과 대포들이 필요합니다요. 만약에 그것들만 있으면 저 그 러시아 놈들 하루라도 편안한 잠을 못 자게 합니다. 그러자 저분도 난처해 하는데요. 저희도 이 대포는 총 12대밖에 남은 게 없어서 그건 안 되겠고요. 대신에 중기관 총 3대와 중기관 총 탄약 10만 발을 더 드릴게요. 어떻습니까? 그러다 짱조리는 최상 땅 치면 좋습니다 라는데요. 이 저번은 30만 발의 소총 탄약들과 이 천자루의 소총 그리고 중기관 총 3대와 또 그의 탄약 10만 발을 바로 안배해 주는 거였었는데요. 하지만 이 짱조리는 혼자서 왔잖아요. 하여 그 일본 놈들이 군용 트럭 4대로 이 모든 걸 쪼우자묘이까지 날라다 줬다고 합니다. 그러자 쪼우자묘이 순리 전 짱조샹 탕아후 등등 행동 대장들은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. 이는 뭐 짱조린이 혼자서 말을 척 타고 달려가더니 한 개 군이 장비를 얻어서 끌고 오다니 말입니다. 군용 트럭 4대가 쫙 들어오더니 이 무기들과 탄약들을 부려주는데 그 끝이 안 보일 정도였으니 말입니다. 이어 그 뒤에는 짱조린이 흰색 백마를 타고 뜨득뜨득 하고 달려오더니 위위 하고 멈춰서는데요. 하하하하하 왜? 다들 놀랐니? 하지만 아직은 놀라기에 이르다. 내가 이 더 큰 걸 가져왔거든. 자, 각 지역의 두목들을 모두 다 불러 모아라. 긴급 회의다. 짱조리는 9명의 두목들을 모두 다 불러놓고는 대문은 꽁꽁 잠궈 두는데요. 여러분, 우리가 이 대박날 기회가 왔습니다. 대포 12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. 어떻습니까? 네? 그러자 두목들은 다들 이상한 눈길로 그 짱조리는 쳐다보는 거였었는데요. 이 나그네가 어디서 낮술을 처음 마셨나? 어디에 그렇게 많은 대포가 기다린다는 거지라고요. 그러자 짱조리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. 저 북쪽에서 러시아 놈들 30명이 남하하여서 이곳 펑텐성을 집어삼켜버린다고 합니다. 하여 우리 시민후를 장악하고 있던 일본군 대가리인 저번도 그 꼬리를 내리면서 겁나 도망을 쳐야 하는 신세거든요. 근데 이 놈들이 만두 대 대포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게 집합하느라고 늦게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. 이거는 분명 우리를 보고 먹으라고 남겨준 게 아니겠습니까? 예? 어떻게 생각합니까? 그러다 순례청과 짱조샹은 머리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도리도리 젖는 거였었는데요. 안됩니다 어르신. 일본 놈들이 러시아 놈들을 쳐라고 준 무기들과 탄약들로 어떻게 그 일본 놈들을 깝니까? 그러다 짱조리는 헤! 하고 콧방귀를 뀌는데요. 짱조샹아 너 우리가 누군지 잊었니? 어? 우리는 그냥 이 시대의 비열한 마적대들이다. 그리고 그 일본 놈들이 우리 청나라에 와서 한 나쁜 짓거리를 적냐? 그놈들을 족치고 그놈들이 대포를 빼앗아 오는 게 애국이 아니고 뭐가 애국이겠니? 야 우리도 좀 애국을 하며 살자야. 어? 이 곁에 있던 순례천이 또 얘기를 하는데요. 아우야 그 일본 놈들이 어떠한 놈들이야. 단 6만 명으로서 36만이 청나라 군대를 아주 개박살낸 군대다.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놈들을 꺾어서 대포를 빼앗아 올 수 있다는 건데. 그러자 짱조리는 그냥 웃기만 하는데요. 형님 그 일본 군대가 뭐 강철 인간들이나 되는지 알아요? 놈들도 총을 쏘게 되면 똑같이 끼익 하고 죽습니다요. 놈들이 쐈던 거는 둘 다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에서 싸우니까 쓴 거지. 근데 요번에는 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. 요번에 이놈들은 우리 나와바리를 지나면서 기습당하게 될 줄은 아마도 꿈에도 상상 못하겠죠. 만약 위치를 아주 좋은 곳으로 딱 잡아서 숨어서 이 세대의 중기관총으로 다다다다 하고 난사를 해버리면
다 끝났죠 뭐. 이러면 우리한테는 한 30%는 성공의 확률이 있다 이겁니다. 그리고 나머지 70%는 도박이고요. 이 큰일 하면서 어떻게 매번 100% 성공할 수 있는 일만 합니까? 저는 이미 결심을 하였습니다. 이제 더 이상 누군가 약해 빠진 소리를 해댄다면 내 그놈을 이 군이 사기를 뒤흔든 죄로 군법 조치를 하겠습니다. 짱조린이 최상을 땅 하고 치자 이제 다들 직소리 못하는데요. 이러한 일들에서 우리는 이 짱조린이 타고난 두목이란 걸 알 수 있는데요. 순례천이나 짱조샹도 이 능력이 뛰어나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 큰형님은 짱조린이야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후로가 어르신 수고스러우신 대로 요번에 이 정찰 임무도 잘 부탁드립니다. 요번 거는 너무나도 긴급하고 이 중요한 일이니까 말입니다. 그러자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. 네, 이 후로가는 연세가 점점 더 많아지지만 점점 더 날아다니면서 일을 잘해대는데요. 그리고 여러 두목들 지금 즉시 자신이 나와 바리에 찾아가서 이 애들을 잘 무장을 시키고 이곳 저우자묘에서 집합해라. 그 다음에 이 새로운 무기들과 탄약들을 내 분배를 하겠다. 다들 알았나? 그렇게 다들 급급히 움직였다고 합니다. 이어 3일이 지나자 각 지역의 마적대들을 모두 다 슬슬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. 다들 비록 같은 조직이라곤 하지만 필력 활동하는 지역이 다르니 서로 얼굴을 모르잖아요. 그러니 이 마적대 수컷놈들은 서로 기싸움을 하면서 그 분위기는 완전히 살벌하였다고 합니다. 또한 이번에는 부두도끼파인 하이사즈까지 모이다 보니 그 수가 4,5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만큼 입이 많아지니까 그 입단 속을 더더욱 확실하게 해야겠죠. 일단 그 쪼자묘로 들어온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합니다. 이후 3일이 지나고 이 깊은 밤이 되자 후로가가 당나귀를 타고 헥헥거리면서 달려오는데요. 어르신! 저 왔습니다 어르신! 후로가가 들어오자 이 벼르고 벼렸던 탕아후가 급급히 묻는데요. 그래 어떤가요? 에? 그 놈들 어디서 잡아 죽이면 돼요? 그러자 후로가 아이고 이 늙은이가 숨 넘어가겠네. 숨 좀 쉬어 합시다. 후로가는 이 다짜고짜 주전자를 집어들고 꿀꺽꿀꺽 물을 삼키는데요. 오케이 자 어르신들 제가 이 배근을 올리 뿌리고 내리 뿌리면서 거의 5,000량이나 써가면서 이 얻어낸 고급 정보입니다. 이 첫째로는 저번에 대군을 거느리고 이미 이곳을 떴다고 합니다. 지금 일본군 주둔지에 남아있는 놈은 저번이 제일 자랑하는 이 오른팔인 꿍번 중좌라는 놈이랍니다. 이놈이 423명이 포병들을 거느리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. 이놈들이 지금 뭘 기다리고 있냐면 이 각 지역에 배정해놨던 대포들을 모두 다 끌어모아서 함께 움직이려 하는 거죠. 이제 한 3일만 지나면 이 다 모아서 출발을 한다고 하는데 놈들이 이동하게 되는 노선은 이러합니다. 후로가는 이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드는데 그 위에는 이 놈들이 이동하게 될 지역 이름들이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. 이어 후로가는 그 회의실에 큰 지도에다가 이 지역 이름들대로 쭉 노선을 그려가는데요. 그러자 짱조리는 이 후로가의 두 손을 버럭 잡았다고 합니다. 어르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요. 우리 조직을 위하여 또 큰 공을 세워주셨습니다. 요번 작전 역시 이 후로가 어르신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요 라고 하는데요. 그러자 후로가는 하하하 나 이 후로가는 이제껏 60년을 살아오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요. 하여 요번 생은 그냥 이러다 가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던 도중에 짱조리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죠. 근데 저로 인하여 이 짱조리 어르신이 관아에 잡혀 들어가서 온갖 죽을 고생을 다 했었고 또한 우리 조직이 수많은 형제들도 죽었었죠. 하지만 그래도 어르신은 저를 안타팠습니다요. 이 늑다리가 죽기 전에 짱조리 어르신을 만나서 크게 한번 살아보네요. 그러니 이 저야말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요. 후로가는 짱조리를 향하여 허리 굽혀 인사 올리는 거였답니다. 네 그렇죠. 맨날 먹고 마시고 싸고 먹고 마시고 싸려고 인간으로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? 한번 태어났던 바에 훗날 이름을 날릴 수 있게 크게 한 살아봐야 하는 게 사람 인생이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짱소리는 그 시대에 살벌하기도 유명했던 일본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